무거운 대형 톱날을 상대하면서도 혹시 오석에 흠이 생겼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 석공의 마음이다. 오석을 지름 2미터의 대형 톱날에 맡기는 순간 머리털이 쭈뼛서는 극도의 긴장감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톱날은 오석을 얼마나 상대할 수 있을지 길어도 채 한 달을 버티는 일이 없다. 오석이 좀 단단한 게 오석이 좀 막 단단한 게 이제 뭐 화강석 같은 게 뭐 한 뭐 한 50 쓴다고 하면 한 40에 톱날을 교체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다. 비로소 다시 톱날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길들여지지 않는 톱날은 오석과 힘을 겨룰 태세로 세찬 마찰력을 낸다. 사람도 자리를 잡으려면요 좀 붙고 있어요. 자리를 잡으려 한 게. 공장 한편에선 일정한 두께로 오석을 자르는 작업이 한창인데 모두 타일석으로 사용될 오석들이다. 납작한 타일 모양으로 재단된 오석 하나의 무게는 30kg. 오늘 하루 200개를 가공해야 한다. 건축자재, 건축자재. 가방도 깔고 옆에도 붙이고. 톱날이 지나간 오석의 단면에 LPG 가스를 이용해 1200도의 열기를 쏘아서 다듬는다. 그 열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천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이때 오랜 시간 쌓여 묵은 각질처럼 붙어있던 돌 껍질까지 제거할 수 있다. 안 부끄러우면은 비가 안 오고 상관없는데 비 오고 하면 미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산화를 보는 거예요. 튀기는 거예요. 그걸. 위협적인 화력을 만나 거칠게 변한 오석 표면은 건축 시공에선 안전성을 높이는 기준이 된다. 200장의 타일석을 가공하는 동안 뜨거운 열기와 갑작스런 돌 파편이 석공들을 괴롭힌다. 화력을 만나 마구 튀어오르는 파편이 언제 어떻게 석공의 몸에 닿을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인 것이다. 혹시나 살갗에 닿기라도 한다면 크고 작은 화상을 피할 수가 없다. 한여름일지라도 긴 팔, 긴 바지로 온몸을 무장한다. 이런 데 널러와가지고 목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데 막 부럽고 그런다고. 가면 막 이게 엄청 뜨거운 거라 불을.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사방팔방 흩어진 파편은 끝이 날카로워 더욱 위험하다. 불을 만난 오석은 파편과 열기를 사납게 내뿜으며 석공의 숨통을 조인다. 한여름에 이거 쓰고 작업하면은 엄청 더워요. 저 열기에, 이거 열기에 돌이 열받으면 돌 열기에 사람이 다 그게 올라오니까. 매서운 열기 속에서도 천연석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힘겨운 노동. 그러나 제 자식 먹이고 입히는 즐거움만큼이나 오석을 향한 정성어린 마음은 석공의 손에서 땀으로 이어진다. 돌 일은 노동의 강도에 비해 하루 생산량이 많지 않다. 앞으로 시공에 사용될 이 자재들은 석공들이 몇 날 며칠 꼬박 땀으로 완성한 귀한 결과물이다. 쉼 없이 계속된 오전 작업이 끝나고 석공들은 그제야 묵은 먼지를 털어낸다. 광부들이 석탄재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석공에게 돌먼지는 늘 뒤따르는 그림자다. 이곳엔 모두 3명의 석공이 있다. 자금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열기를 맞닥뜨린 채 많은 양의 오석을 가공하고 나면 몸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 든다. 노동량이 많고 작업 강도가 세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조차 이곳 석공들에겐 더없이 달콤하다. 배고파요. 선생님, 서서는 일이다. 아침 때부터 경태가장 못다 네. 이 키프 한번 땅 안 붙이잖아. 한 달 동안 그냥 돌등량이 또 경태는 안 돼요. 좀 세지. 망치질하는 게 체력 소모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힘들어도 망치질을 멈출 수 없는 건 가장이라는 책임감, 그리고 오석을 다룬다는 자부심이다. 저는 장가를 늦게 가서 예? 네, 이제 뭐 중3 중인데 애들 잘 크고 그건 뭐 행복한 거지 뭐요. 애들 잘 크고 뭐 소관식이고 나 몸 건강하고 그냥 단순히 땅속 같은 돌인데 돌 가지고 정원 조경도 하고 건축 판재로도 쓰이고 돌로 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니까 일단은 일이 힘들어도 재미는 있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 그것이 석공의 삶이다. 잠깐의 휴식이 지나고 다시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에 작업할 오석은 주택 조경에 사용할 건축 재료다. 오석은 반으로 잘라보지 않으면 돌의 품질을 판단할 수가 없다. 큰 수박이 잘리듯 쩍 갈라지는 오석의 단면.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은 검은 빛이 돈다. 자신의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천년의 돌 오석. 오래될수록 그 검은 빛이 선명하다. 의자석이요. 뭐 나무로 말면 태풍을 뭐 바람이 세게 움직이는데 돌은 움직일 염려가 없고 오석이 연마하면 까맣게 나오니까 미관상 보기가 좋아요. 오석은 특유의 검은 빛 때문에 명암 표현이 가능하고 오랜 시간 풍파에도 끄떡없다. 한번 가공해 놓으면 일부러 쪼개고 옮기지 않는 한 영원히 처음의 모습을 유지한다. 석공이 쏟은 정성에 한결같은 빛으로 보답하는 돌, 그것이 오석이다. 다른 돌은 예, 저렇게 안 돼요. 다른 돌은 녹아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쇳덩이 녹듯이 그냥 녹아요. 다른 돌 모두가 오석처럼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 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화강암의 경우 불이 닿으면 철 성분이 끓는 현상으로 인해서 표면이 녹아내린다. 이렇게 겉이 녹아 속이 드러나면 흑대가 묻기 쉽상이다. 이게 지금 저기 성분 때문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 오석을 성분으로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철분 성분이 없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되니까 오석을 많이 쓴 거예요. 오석은 1200도가 넘는 불꽃도 버텨내는 강인함을 지녔다. 철분이 없어 불에 강하고 오래 지나도 쇳물이 녹아 흐를 염려가 없다. 불과 물, 바람에 강하고 이끼가 끼지 않아 고급 테이블과 의자로 사용된다. 오석에 광을 내고 검은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연마 작업이 시작됐다. 오석은 연마를 하면 할수록 그 빛이 더욱 투명해진다. 예순이 넘은 경력 30년의 박성록 씨. 그가 오석을 다루는 데는 오랜 시간 끝에 터득한 나름의 방법이 있다. 작업 중간중간 연마 도구를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석 오석의 검은 빛은 석공의 노련함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하나를 하면
거칠어. 그래서 계속 이게 번호가 발표를 낮아져. 그래서 고아지는 거예요, 이게.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연마 도구로 오석 표면을 닦아내듯 신중히 갈아야 비로소 투명하고 맑은 오석 특유의 검은 빛이 나타납니다. 연마 도구에 몸무게를 실어 힘있게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연마 작업이 끝나면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진동이 느껴진다. 사람의 손이 닿는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도록 그라인더로 갈아낸다. 이때 거친 그라인더가 지나면 그 속에 있던 하얀 빛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그 모양이 더욱 또렷해진다. 흙과 백이 조화로운 천연의 모습으로 자연 속에서 더욱 고풍스러운 멋을 뿜어낼 것이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고된 노동이 모두 끝난 시각. 온종일 땀에 찌들었던 무거운 몸을 씻어내고 집으로 향할 채비를 한다. 오성만을 갈고 다듬었던 데서 벗어나 처음으로 나를 단장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 석공들이 가장 밝은 웃음을 나누는 때다. 그래도 그러세요. 이렇게 입고 댕기면 동 이런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몸이 먹고. 오늘을 열심히 산 보람에 돌아가는 길이 어느 날보다 즐겁다.